일본의 온라인 광고에 이국종 아주대학교 교수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돼 논란입니다. 광고 사진을 보면 이 교수가 마치 기미크림을 홍보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주대 병원 측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 제조 회사에 광고를 빨리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요. 교수는 한국의 유명한 의사며 미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외과 의사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일부 기업들이 한국 유명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해 8월 개그우먼 안영미 씨는 SNS에 자신의 화보 사진이 일본의 왁싱숍 광고에 무단 도용됐다면서 무단 도용 그만하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사진에는 일본어로 단 6회 전신제모로 24시간 무적 피부라고 적혀 있었어요. 또 일본의 한 피트니스 업체는 개그맨 김인석, 정종철 씨의 사진을 무단 도용하기도 했는데요. 이 둘을 헬스장에 다니는 일반 회원이라고 소개했다고 해요. 더 이상 당사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합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길 바라고요. 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범죄라는 당연한 사실. 해당 업체들 빨리 알았으면 좋겠네요. 세계 최대의 온라인 유통업체죠. 아마존이 가짜 리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구매 후기나 판매 건수를 조작한 업체를 찾아내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자 총 5만 개 이상의 계정이 퇴출당했고요. 대부분의 업체가 중국을 거점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높은 별점을 남기는 구매자에게 사례금이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식으로 리뷰를 조작하고 있었어요. 적발된 업체 중에는 스마트폰 충전기와 보조배터리 등으로 인기였던 레브파워, 가정용 CCTV를 파는 바바, 헤드셋이 유명한 M4와 충전기를 판매하는 아오키 등도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다음 달부터 조작된 리뷰에 속아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1,000를 보상하고 이를 판매사에 물리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런 가짜 리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폭증하고 있다고 해요. 모니터링 서비스 업체 페이크스팟의 조사 결과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작성된 아마존 리뷰 7억 2천만 개 중 신뢰할 수 없는 리뷰가 전체의 42%에 달했고요. 가짜 리뷰로 의심돼서 아마존이 자체 차단한 리뷰가 2020년 한 해에만 2억 여건이었다고 해요. 아마존 대변인은 판매자의 사업 규모, 출신 지역 등에 관계없이 어떠한 가짜, 유료 리뷰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판매 사기 행위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가짜 리뷰 퇴출. 아마존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몰로도 확대되면 좋겠네요. 여러분, 태풍 피해 조심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우리는 내일 봐요. 안녕!